먼저 광신도 집단 화살촉의 핵심 인물 햇살반 선생역의 문근영 씨를 모십니다. 네, 문근영 씨가 무대 위로 박수를 받으면서 오르고 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문근영 씨.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문근영 씨, 예, 손인사. 지금 미소가 보여주는데 손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도 햇살처럼 밝은 문근영 씨 포토타임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오늘 우리 저희 문소리 씨 아이돌 그룹 센터의 느낌으로, 네, 너무 멋진데요. 자, 왼쪽 끝쪽부터.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소리 씨 손인사로 왼쪽 끝쪽 좀 봐주시고요.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정면 오른쪽 끝을. 제가 오늘 그 작품이 작품이니만큼 이런 부탁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의상이랑 해서 하트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손하트. 좋아요. 보라트 좋습니다. 오른쪽 끝, 왼쪽 끝.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 작품마다 놀라운 연기를 선보이는 임성재 배우인데요.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오늘 기자님께서 정말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성재씨?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멋진 뿜뿜하는 김신록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손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쪽.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입니다. 왼쪽 끝쪽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신록 배우,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활한 새진리회 일대 의장 정진수 역의 김성철 씨입니다. 네, 김성철 씨 중앙에 서서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자, 오늘도 역시 강렬한 눈빛을 장착하고 오셨는데요.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정면 아래쪽. 네, 마치 티라미슈같이 달콤한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네, 오른쪽 끝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입니다. 네, 김성철 씨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민혜진 역의 김현주 배우입니다. 오늘 멋지신데요.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왼쪽 끝쪽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손 하트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민혜진인데요. 오른쪽 끝쪽. 네, 좋습니다. 자, 김현주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지옥 시즌2의 탄탄한 앙상블을 완성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 거기가 중앙입니다. 네. 중앙을 기점으로 우리 여섯 배우분들 함께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조금 가까이 서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임성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면. 김성철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그쪽입니다. 여러분, 지옥 시즌2의 주역분들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 아, 지금 성철 씨가 해주셨는데, 시즌2니까 2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입니다. 성철씨도 시즌2.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 배우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요. 연상호 감독님과 최규석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며 두 분 중앙에, 네. 그리고 여덟 분 조금만 가까이 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역시 성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네. 아, 투 가나요? 시즌 2. 네. 정면 봐주시고요. 투를, 예, 각양각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틀어서 성철 씨가 오른쪽입니다. 시즌 2. 자, 그 손을 파이팅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옥 시즌2로 외치겠습니다. 지옥 시즌2 파이팅! 네. 자, 오른쪽.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면 아래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지옥 시즌2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 배우분들 오셨던 곳으로 다시 잠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